자, 오늘 지난주에 연이어서 고린도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는 빌립보서를 봤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좀 신앙이 견고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백성들이 성도들이 좀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분쟁과 분파가 많아서 좀 시끄럽죠. 그런 교회에 오늘 이제 보내는 편지 중에 이렇게 분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잘 지내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체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심리 검사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검사는 성격 검사죠. 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끼리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여섯 명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의 또 모임이 되죠.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조를 짜고 거기에서 한 사람 조장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격이 같으니까 비슷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어떤 조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조장을 하려고 해요. 적극적인 성격이죠. 근데 어떤 조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요 조장을 못 뽑아요. 다 안 한다고 그래요. 같은 성격이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조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 조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누구 말 듣는 것보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격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조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앞장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편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조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그 조는 자 장점이 뭘까요? 일이 빨리 진행이 돼요. 뭐든지 적극적이니까 일이 척척 조장도 빨리 뽑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뭘까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약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서로 조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기에 사람들은 자, 장점이 뭐죠? 자, 이분들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맞춰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사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죠? 일의 진행이 늦어요. 이렇게 각 성격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어떤 성격이 좋은 것 같습니까? 어때요?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조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적절하게 서로 조장하고 적절하게 협조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아주 편안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모두 같지 않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주장하면 사회가 안 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양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인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다. 이 지체란 단어는 신체를 말하죠.
내 이 몸 그리고 팔 다리를 지체라고 하는데 지자 가지 지자 체 몸체자. 자, 몸 안에는 팔이 있죠. 다리가 있죠. 이게 신체의 일부분을 지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몸에는 지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지체가 하는 역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보면은 얼굴이 같습니까? 다르죠. 같은 형제도 같이 생겼어요? 같은 형제라도 성격이 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우리 각각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생긴 모습이 다른 것이 틀렸습니까? 다른 것이 예, 틀리지 않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는 여러분들 그 클래식 작곡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모차르트란 분 아시는지요? 이 모차르트는 17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그때 이제 활동한 작곡가인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작곡가예요. 자, 이 사람이 1791년 34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사망하기 10년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예요. 자, 그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한 노인이 나와서 정신착란증에 걸린 이 노인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차르트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죽였어. 이 말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노인은 누군가 하면은 실제 인물인데요. 살리에르라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1700년대에는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황제, 전제군주 시대 막 절대 권력이 한 황제에게 모여가지고 황제의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던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그 황제에게 음악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정악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처음 봤을 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적인 재능을 이 살리에르가 보게 된, 이 노인이 보게 된 거예요. 본인은 작곡을 하나 하려면 날 며칠을 해서 겨우겨우 하나 만드는데 이 모차르트는 뚝딱뚝딱 하는데 이 세상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름다운 곡을 그 사람 그냥 술술술술 만들어내니까 이분이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에 너무너무 감탄을 했는데요. 자,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질투했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 모차르트를 굉장히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신이시여. 왜 나에게는 저와 같은 천재적인 재능은 주지 않고 그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주십니까? 차라리 이 눈을 안 줬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눈은 주시고 그 천부적인 재능을 왜 나한테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 주십니까? 이런 이제 원망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살리에르가 이제 그 질투 때문에 모차르트를 어떻게 하면 파멸을 시킬까? 그가 가진 직위를 이용해서 온 시간 동안 이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궁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 모차르트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못 견뎌서 나이가 들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살이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하지도 못한 채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최고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낸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지 못하고 2인자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투에 찌들려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공격하는데 파멸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고 인생을 쏟아부은 자의 비참한 말로를 예, 그려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은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야, 그런 우리에게 대한 예,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재능이 천재적이란 것은요, 뭔가 되게 부족한 게 또 있어요. 워낙이 천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해요.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방탕하고 방랑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살리에르란 노인은 이 사람, 이분은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를 가리키는 직위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고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봤다면,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귀한 재능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돕고자 했다면 모두가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질투함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예, 그렇게 소비한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상대방이 가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빛이 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빛이 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그 질투의 흔적들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니까? 망가뜨립니까?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최고가 될 수가 없고 모두가 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아까 우리 성계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의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 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살아가는 직장은 우리가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돕는 자리고 누구의 원하는 대로 일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불편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당분간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일을 지시하고 하는 사람을에 대한 정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지면 결국 누가 병이 드는 거죠? 내가 병이 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 주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다른 지체의 모양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팔 모양, 어떤 사람은 다리 모양,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게도 하시는데요. 이런 우리가 어떨까요? 어떤 곳은 귀하고 어떤 곳은 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귀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로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눈이 손보고 너는 쓸데없어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는 거죠. 자,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발 입장에서, 신체에서 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은요, 항상 땅에 돌멩이에 부딪히면서 이 몸무게를 견디면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야, 나만 제일 고생하네 싶어가지고 눈을 보니까 맨 위에서 눈만
눈꺼풀만 깜짝깜짝 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래서 질투를 해서 이제 속으로 너 좀 어떻게 되라 이렇게 해서 눈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괴로워요? 발이 더 괴로워요. 웅둥이인지 평평한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데나 가면서 막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귀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다.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 새신자가 좀 유별나요. 사실 이 교회는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술을 그윽하게 하고 오세요. 그럼 얼굴이 어때요? 빨갛죠? 그리고 냄새는 풍기죠? 한두 잔 한 게 아니라 좀 적절하게 많이 해요. 그럼 와서 언행이 어때요?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떡하니 아주 그냥 눈에 띄게 예배를 막 거창하게 드려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오지 말게 하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전통 이제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우리 전통 한국교회에서는 술 자체를 먹지 말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술 먹고 예배 드리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막 허공에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감동하심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이제 신내동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1시간 반 보통 막히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제가 이제 살았고 우리 교회는 예, 가리봉동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도들 얼마 없을 때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제가 붙들까 해서 어떤 성도가 어디 아픕니다 하면은 내가 막 거기서 쫓아가지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그리고 또 뭐 돈 못 받았습니다 하면은 뭐 임금 체불에 대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다 도와드리고 그냥 도와드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온 몸을 다해서 애를 다해서 다 도와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에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안 나와요. 돈만 받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내가 뼈저리게 겪고 있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만 알고 아, 저 이번에 일해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나오잖아요. 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국분들이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는 중국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건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닫고 맞아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올 수가 있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서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잘 대해드렸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니까 이분이 술을 안 먹고 교회를 오기 시작하시고 정말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너무 감사하대요.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대접을 받은 적이 없대요. 술을 많이 먹고 좀 그런 행동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좀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 게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좋은 한중사랑교회 어떻게 이 동포들이 몰라서 되는가 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개척교회 한 사람 내가 나가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수요예배도 세우게 하시고 막 각양교회가 이렇게 풍성하도록 다양하도록 많은 성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사람을 파악하죠. 판단하죠.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볼일 없다 이러는데 우리 주님 눈에는 자 우리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모두 다 귀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신 것을 간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약한 자를 무시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접촉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귀하다, 천하다, 우리 눈으로 우리는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귀하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연합된 존재인 걸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나만 돋보이고자, 나만 잘하고자 할 때, 자, 이럴 때 서로 화목하게 됩니까? 분쟁이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쟁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체가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평소에 느끼고 사십니까? 어떤 성도가 잘 되면 같이 즐겁습니까? 어떤 성도가 어려우면 같이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같이 아파하기는 하는데 딴 사람이 잘 되는 걸 같이 즐거워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같이 아파하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서로 슬픔과 기쁨을 서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이고 그곳에 여러 지체인데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활동이 없고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생활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다른 취미생활이 없어 딱 하나가 있는데 텔레비전 예능 프로를 이제 다시 보기로 이제 월요일 날 보는데 그 중에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미스터 트롯.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 안 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스터 트롯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뭐 1등, 2등, 3등 뽑는 거잖아요. 저는 이 뽑힌 사람 중에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예,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가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고등학교 선생님의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하면은 이제 이 가수는 고등학교 때 예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존재였죠? 주먹을 썼어요. 그냥 주먹을 쓰는 게 아니라 조직 세계, 깡패. 예, 그 세계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자, 노래를 잘해서 대구의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봤더니 이제 그 수업을 받는데 성악 수업을 받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할머니 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를 잘 못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면서 방황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한번 누구랑 부딪혀서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되게 주먹이 센가 봐요. 누구랑 싸웠는데 깡패를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깡패 세계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 나와서 학교에 공부는 안 하고 밤에 야간 업소에 가서 술집 봐주고 주먹 쓰는 일 같이 해결해가지고 일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 조직 세계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다니니까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퇴학이죠. 근데 이 소식을 그 인근 대구 옆에 있는 김천이란 시골에 있는 한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이제 학생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노래를 참 특별히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처음 본 그 순간이 운명 같은 만남이었대요. 예, 너무너무 아주 그냥 예, 운명이었구나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은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청중들 앞에 그냥 그 아주 훌륭한 노래를 하면서 그런 화려한 무대를 상상을 하면서 모두가 이 성악이란 것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계신 곳은 대구도 아니고 대구 옆에 이름도 없는 시골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자리에 있을까? 응?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그 학생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학생을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감동을 가질 정도로 그 학생을 만난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냐면 아주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걸 이 선생은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너 노래해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평생 노래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전 재산을 걸고 약속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그 말에 감명 깊고 이제 조직 세계를 청산하고 이제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이제 감당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계에서 이 사람 그냥 쉽게 놔주겠어요? 계속 오라고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오라 하면 이 학생은 또 가고 선생님은 학생 찾으면 없어. 어디 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이제 바로 선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용없어 그런데 가 있는 학생 찾으러 그 두목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근데 두목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많은 그 어깨 쓰는 사람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뼈도 못 치르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 정도로 맞으면서도 예, 그 아이를 거기서 빼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학생이 졸업하는 날 이 선생님은 그랬어요. 자기는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 학생을 어깨를 감싸고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펑펑 울었냐? 너무 고생해서 너무 고생해서 맞아가면서 이 아이를 이제 선도하려고 참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세계적인 성악가도 완벽하게 부르지는 못하는 그 노래를 이 학생한테 부르라고 연습해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완벽하게 불렀어요. 그것을 동영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SBS 그 뭐 스타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게 출연하게 되고 텔레비전에 출연하니까 독일에서 학교에서 예,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학교에 와라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시켜준다 해서 독일 유학도 갔다 오면서 이제 트로트 가수 오디션에 나와서 이제 입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 한 학생을 바르게 인도한 선생님께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학생이 자기가 갖지 못한 재능 그렇게 평소에 내가 그런 재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혼자 좌절했는데 그 재능을 가진 학생을 보면서 그 사람을 키워주기 위해서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인생을 헌신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참 그렇게 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상대방의 재능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하니까 이 군사적인 이 훌륭한 군인으로서는 다윗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신하예요. 사울은 왕이에요. 자, 신하가 잘해서 전쟁에 나가서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오면은 그것은 누구의 영토가 됩니까? 왕의 영토가 되잖아요. 신하의 업적을 칭찬하고 채워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우다저게 해주면, 지원해주면 그 모든 것은 왕의 공로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좁은 소견으로 그 사후 다윗을 인정하고 했으면 훌륭한 왕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될 것인데 그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 그거는 자기에게 있지 않는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굴 죽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저 사람 갖고 있지만 저 사람 갖고 못한 건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는 빛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뒤에 보이지 않는 비천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어느 자리나 모두 다 귀한 자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한 돕기만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함께 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좋으면 함께 예,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각 지체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같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참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 비교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저는 요즘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 성도로 자라고 있는가 볼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각 지체입니다. 지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각 지체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합니까? 모두 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귀하지만 상대방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위하여 보살펴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